자, 오늘은 29쪽을 홍보하시죠. 밭갈경, 밭전, 들야, 늙은이수, 무들매, 봄춘, 빛색, 물기를 급, 물수, 매산, 스님승, 말두, 다롤, 빛광, 소리성, 아플통, 두견새두, 두견새견, 울재, 떨어질락, 다롤, 무양태, 예쁠년, 울타리리, 국화국, 위로위, 쇠잔알잔, 가을추. 네. 자, 이제 한문 문구로 한번 읽어보시죠. 경전야수, 매춘색하고, 급수산승, 두월광이라. 성통투견, 제낙월하고, 태연리국, 위잔추로다. 자, 해석을 해볼까요? 경전,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죠? 어떻게? 밭을 간다. 야수 하면, 들에 있는 노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경전 야수 한 거예요. 밭을 갈고 있는, 들판에 있는 노인은, 매춘색, 세 글자 해석할 수 있나요? 그죠? 봄빛을 묻어버리고. 이거 알수 있어요? 전체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밭을 갈고 있는 저 야자는 사실은 시골 농부란 뜻이에요. 시골에 계신 농부는 다 고향에서 다 떠나가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없고 시골에 할아버지들만 계세요. 그래서 수라고 쓴것 같아요. 매춘색하고 봄빛을 묻어버리고, 이게 뭐지요? 봄에 땅이 녹으면 이제 풀들이 녹기 전에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새로 이제 곡식을 심으려고 밭을 전부 갈아서 뒤집어 엎는단 말이죠. 그러면 봄에 이제 돋아났던 풀들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렇잖아. 그 봄빛을 전부 다 묻어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봄에 밭을 가는 거를 봤어야 이해가 됐는데. 반면에 급수산승 두월광이라. 급수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물을 길어온다. 산승은 산에 사는 스님. 그럼 네자 합하면 물을 긷는 산에 사는 스님은 두월광이라. 두자는 이게 말 두자인데 여러분 알아요? 한 말, 두 말. 그거 알아요? 처음에는 뭐부터 따지죠? 한 주먹, 어? 한 주먹, 한 홉, 그다음에 한 대, 두 대, 그다음에 한 말, 두 말, 그다음에 한 가마 두 가마, 한 섬, 두 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산에 있는 스님은 물을 기를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두월광이라. 달빛을 한 말쯤 재가면서 물을 길어 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보니까 달이 참 좋대요. 근데 물을 이렇게 딱 타레박으로 떠가지고 한 길을 길려고 보면 어디 있어요? 달이? 여기 들어있지요.
응? 그렇잖아. 물 기른 그 물통 속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말짜리 물통을 들고서 물을 기르러 가니까 달빛도 한말 언치 담아가지고 가시더라 이거지. 참 운치가 있는 구절이에요. 그지요? 성통 두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통 두 글자 할수 있어요? 소리 낼 성자에다가 아플 통자니까 봐요. 아프게 소리를 낸다. 그렇죠? 무슨 새가요? 두견새가. 두견새는 아프게 소리내요. 제자는 물제자예요. 낙월. 달이 떨어질 때쯤 울고. 그 말은 뭔가요? 달이 지면 두견새는 되게 낮에는 뭐 활동 안 하는지 모르지만 밤에 주로 울지요. 밤에 우는 새를 두견새라고 해요. 근데 이 두견새라는 새는 굉장히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 새예요. 전설상에. 그래서 옛날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귀촉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견새를 우리말로는 접동새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달마저 진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슬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달이 지면 해가 떠오른다 생각하면 슬픈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19절에서는 분명코 이 시를 쓴 분은 슬픔이 많이 들어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통, 물론 두견새도 그냥 울음소리, 새소리 똑같은데 그 소리가 그렇게 아프게 소리도 들린단 말이지. 뭐가 아프게? 가슴이 아프게. 마음이 아프게. 마음이 아프게 울어대는 두견새는 제 나월이라 지는 달을 바라보고 울고 있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한시 같은 거를 보면은 감옥살이를 간다든지 귀향살이를 간다든지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이생각 저 생각하고 있을 때 새벽녘에 우는 두견새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처량하고 슬프겠습니까? 특히 어저께 나왔듯이 그 영월에 가서 특히 단종에 관련된 시들은 이 두견새라는 새가 많이 등장이 돼요. 그러고 보면 아주 깊고 깊은 산속에 귀향을 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두견새라는 새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인들이 쓰는 그 등장 그 주제가 바로 두견새예요. 그러면 성통 두견 제 낙월이란 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아프게 소리를 내어 두견새는 서러운 목소리라고 했지만 아픈 목소리로 지는 달을 보고 울고 있고 반대로 태연 니국 이 태자는 모양 태자지요. 연자는 고울연, 예쁠연자예요. 조금 글씨가 그렇긴 한데 이국, 이자는 울타리, 리자야. 지금은 울타리도 뭐 많이 변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냥 담장을 쳐버리지만 옛날에는 거기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뭐 나뭇가지 같은 거 꺾어놓고 그 밑에다가 구파도 심고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태연, 모양이 즉 자태가 고운 니국 울타리에 핀 국화는 위 잔추라. 잔자가 뭐죠? 이게 옆에 보면 죽음을 나타내는 그게 죽음씨가 붙어 있지요. 그래서 다 죽이고 남은 거의 다 죽어가는 그게 잔이라 잔. 잔추라는 건 뭐예요? 가을이 다 꺾여간다는 게 뭐죠? 늦가을. 아주 늦가을에 사실은 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늦가을 되면 꽃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연 자체가 꽃을 좋아하고 꽃을 사랑하고 꽃 피기를 좋아한다고 볼때꽃필수 있는 여력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늦가을 되면. 그런 그 가을을 위로하고 있구나. 그렇지요? 늦가을 서리가 하얗게 내릴 때도 국화꽃은
그 야생 국화꽃은 피거든요. 집에서 길든 국화는 금방 시들지만 야생 들국화는 늦게까지 피거든요. 그러면 자태고 온 울타리의 국화는 그죠? 쇠잔한 가을을 위로하는구나. 분명히 앞에 구절이 낙월이라 하면 낙월은 뭐예요? 낙월은 하루 저녁이 다함을 나타내지요. 반대로 잔추는 뭐예요? 한 해가 다 가는 걸 상징하는 거지요. 한 계절이라고 하지만 가을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곧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간다는 것은 거의 1년이 다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볼때 낙월하고 잔추로 이렇게 낙월은 하루 저녁이 다 가는 거, 그지? 그리고 잔추는 1년이 다 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분명코 이 시를 쓴 사람은 심리상 굉장히 슬픔과 그다음에 연세를 봐서도 어린 나이가 아니지요. 이게 가을이 다 간다는 것은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을 또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들어 있을 거예요. 참 굉장히 애절한 그런 구절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김수월님 시에도 접동새가 자주 등장이 되고요. 자규라고도 하고, 그거를 불여귀라고도 하고, 서촉조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한 접동새라고도 하고, 두견새라고도 하지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경전야수 매춘새카고 급수산승 투월광이라 성통 두견채 낙월하고 태연리국 위잔추를 경전야수 매춘새카고 급수산승 투월광을 성통 두견채 낙월하고 태연리국 위잔추를 네, 잘하셨어요.